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출형 멘탈 도우미 천만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과의 또 소통의 시간, 천만 오빠의 떠드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불금이라서 오늘 같은 날 모여가지고 또 소주 한잔 땡기든지 막걸리 또한병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것들을 이제 풀어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하여튼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십시오. 이게 딱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몸에 이제 뭔가 마음의 병도 생기고 몸에 좀안 좋아하시더라고. 이걸 잘 풀어야 돼. 어떻게 푸냐?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뭐 춤을 춘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유산소를 좀 이렇게 뭔가 유산소? 하여튼 유산소 운동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땀 흘리는 게 제일 좋아요. 유산소도 가장 좋죠. 뛰어다니는 것도 좋고. 뭐 등산하는 분도 있고. 그래야지 가만히 그리고 삭히면 안 돼요. 삭히면은 몸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투자도 그래.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받다 보면은 괜히 힘들어. 힘들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긴장감에 살다 보니까 몸이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이 굉장히 또 예민해지더라고. 예민해지면서 사소한 것에 상당히 이제 막 불쾌감도 드러내고 화도 자주 나더라고. 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변했대. 자기 스스로도 변한다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친구분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를 이제 하기 전에는 항상 늘 그럽니다. 그 마음의 준비, 마음의 훈련을 좀 해야겠다. 마음 훈련.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돼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뭐 괜찮다고 하는데 평가 손실 같은 걸 많이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이제 변하더라고. 점점 변해요. 뭐 얼굴도 인상도 막 찡그려지고 5만 인상 다 이제 찡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투자라는 게 쉽지 않는구나 하는 걸 들어요. 주식의 세계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한 번씩 이게 뭔가 폭탄 떨어지듯이 이제 이게 뭐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도 없어. 원인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다. 응?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겁니다. 예측하기도 힘들어. 예측 불가할 때도 많아. 그렇게 하면서 뭔 투자를 하겠어요? 차라리 오늘같이 하면은 저 어디야? 그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차라리 그냥 예금 넣는 게 낫습니다. 예금 넣으면 요즘 한 2%, 2%. 2% 주더라고요. 그게 더 안정할 수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가상승률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 고려했을 때,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라리 예금보다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 정도 투자하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년 정도 투자했는데, 아직도 막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년 정도 투자했어도 아직까지 수익을 내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점에 누가 물렸냐 안 물렸냐, 그리고 물타기 잘했느냐, 평단가 잘 낮췄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고점에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대로고, 좀 물렸어도 계속 꾸준히 꾸주삼호하고 떨어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했더니 오히려 뭐 수익이 나고 있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다양한 거야.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달라. 어떤 게 정답인지는 좀 길게 보면 알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응? 그냥 막 고점에 물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꾸준히 모으는 게 나은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세요. 빨리 찾아야 돼. 응? 찾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실천하고, 누가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쓸모작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바보 같은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댓글을 하나 달아주셔서 제가 한번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나름대로 그 보면은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 삼성전자 기업 실적 좋은 건 확실하지만은 그 외에는 엉망입니다. 뭐 주주 환원 정책, 노조 문제, M&A, 솔직히 이재용이 경영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좀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 이재용 부회장 예전에 깜빵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다. 그때는 그래도 팔만 전자 잘 유지했는데
오히려 깜빵이 나오니까 주가가 더 이상 힘이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하다. 7만 전자, 6만 전자도 하고 도대체 뭐 하느냐? 주가 관리 신경 쓰는 거냐? 많은 거냐?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전 이분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신뢰력이 떨어져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겠지만은 하여튼 좀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분처럼 뭔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보가 필요한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돈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메모리 빼고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하지만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주 관리합니까? 오너의 경영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발벗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키우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봤고 이분처럼 뭐 주주환원 정책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외인들이나 큰 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를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야지 주가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분처럼 첫 번째 주주환원 정책이 좀 약간 내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게좀 있었고 두 번째 노조 문제도요. 노조. 노조 문제도 특히 뭐 사측보다는 노조, 노동조합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은 결국은 그거는 기업 리스크로 가는 거고 또 주주들이 실망을 해버리면 다 떠나버리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노조원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자기 욕심만 부릴 게 아니라 그 대외적인 여건이나 현상들도 아마 챙겨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고 특히 M&A도 참 상당히 요즘 M&A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엔비디아 보세요. 결국은 좀 깨졌죠. 그 향후 삼성전자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A 문제도 상당히 지금 깊은 고민과 장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M&A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요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돼. 우리 깡패 국가 저런 데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태클을 자주 걸어, 태클. 반대를 해버리면 나가리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산적이 쌓여 있어. 조심해야겠죠. 조심보다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급 관련된 이런 돈 잔치도 있는데, 저는 뭐 성과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은 또 그만큼 고생했으면은 고생한 만큼의 그런 대가나 그런 결과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직원들도 열심히 더 하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노조 측에서 터무니없이 무슨 뭐 이익금에 무슨 25%를 달라, 뭐,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은 진짜 막 귀싸대기 한 때리고 싶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현실적으로 뭐 기본급에 얼마를 더 올려달라, 뭐 복지를 얼마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다하세야지. 뭐 갑자기 무슨 기업 이익금에 뭐20% 달라, 뭐 달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떼쓰는 거죠. 억지 부르는 밖에 안 돼요. 하여튼 여러 산적한 일들은 있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잘될 겁니다. 잘될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고 우리가 봤을 때 짜증나는 시기도 잘 극복해 왔어요. 지금 잘 극복해 왔으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뭐 망할 것도 아니고 어디 고꾸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분과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도 잘 헤쳐나가지 않겠나 생각해 봐요. 희망으로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